자, 본인 소개요. 네, 성주사는 서재우라고 합니다. 오, 목소리가 뭔가 달라요. 네, 서재우 씨 어느 동네 사세요? 네, 우암동 살고 있습니다. 우암동. 서재우 씨 무슨 일 하세요? 아, 지금 군인 직업군입니다. 직업군이세요? 네. 아, 근데 왜 이걸 뒤집어 쓰고 계세요? 아, 못생긴 얼굴 좀 가려야 보는 사람들도. 남자는 개성이에요. 네, 세모네모 뭐 이상하게 생겨도 상관없어요. 생긴 거는 중요하지가 않네. 네. 그렇죠. 지금 어디에 속할 것 같아요? 세모네모 동그라미. 아. 예, 동그라미 나왔어요. 마름모? 마름모? 뭘 것 같아요? 아, 저는 별표요. 별표? 야, 별은 완전 외계인이지. 별표는. 예, 불가사리. 네. 자, 그래서 어디에 근무하고 계세요? 지금 내수 쪽에 있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수부대? 아니요. 그럼요. 공군이요. 공군. 네. 아, 내수. 네, 공군이시구나. 네. 야. 조연아. 네, 공군에 근무하시는 우리 군인 아저씨가 나오셨어요. 네. 아, 군인 아저씨예요, 우리. 위문 편지 많이 썼잖아. 그죠? 위문 편지 많이 받아요? 아, 위문 편지 지금 요근래는 많이 안 오더라고요, 그냥. 왜요? 학교에서 안 쓰나? 뭐 요즘 옛날처럼 이렇게 쓰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누가 쓰지 그 편지는 또? 쓰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카톡이라든가 뭐 이런 거 많이 하나요? 아니 그런 거는 뭐 하지는 않고요. 네. 아, 저희들한테는 솔직히 필요가 없고 이제 네. 사병 애들한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하, 당부의 말씀. 네. 아, 사병분들은 좀 이렇게 외로우니까. 네, 맞죠. 아, 저희는 이제 나오니까 괜찮은데. 네,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노래를 실력이 좋은가 봐요. 강력 추천 하시는데. 그다지 좋지는 않은데 저 친구가 그냥. 아, 목소리는 좋아요 정말 지금. 아, 울림통이 좋아서 그런가? 네. 목소리 너무 좋아요. 그러시고. 원래 음악 하신 적 있어요? 아, 음악 한 적은 없고요. 이제. 네.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노래를 포기하고 랩만 했기 때문에. 아, 랩으로. 아, 근데 오. 네. 지금 랩할 건 아니고요. 연세가 36입니다. 36이나 되셨는데 랩을 하면은 좀 7이잖아. 아, 7 줄였어요? 또 한 살? 아, 그거 한 살 줄여 봐야 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불러 줄 노래가 뭐예요? 네. 김동률 씨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아, 김동률의 다시 네. 사랑한다 말할까. 이걸 랩으로 부를 거예요? 아니요. 네. 그럼 그냥 부를 겁니다. 아, 그냥 부를 거예요? 네. 난 이걸 랩으로 부른다. 아, 신기하다 그랬어. 네. 아, 가봅시다. 네. 네. 노래를 못하면 어떡한다? 아, 술을 사야겠죠. 아, 부드럽게. 네. 얻어먹기가 좀 부담스러워. 뒤끝 있는 거 아니죠? 아니, 절대 있지는 않고. 아, 뒤끝 있어요? 아니요, 별로 없습니다. 아, 별로가 아니라 아예 없어야 되는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조금만 있어도 무서울 것 같아요.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박수.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잘 있었던 인사가 무색할 만큼 괜한 우려였는지 서먹한 내가 되려 어색했을까. 어제 나의 전화를 받고서 만세 한숨도 못한 엉망이라면 수줍게 웃는 얼굴 어쩌면 이렇게도 그대로일까. 그땐 우리 너무 어렸었다며 지난 얘기들로 웃음 짓다가 아직 혼자라는 너의 그 말에 불쑥 나도 몰래 가슴이 시려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조금 멀리 돌아왔지만 기다려왔다고 널 기다리는 게 나에겐 제일 힘든 일이라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여전히 난 부족하지만 받아주겠냐고. 널 사랑하는 게 내 삶의 전부라 어쩔 수 없다고. 사랑인 줄 몰랐었다면 약근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항상 미안했던 너의 그 말에 불쑥 나도 몰래 가슴이 시려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언젠가는 내게 돌아올 운명이었다고. 널 잊는다는 게 나에게 제일 힘든 일이라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고.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좋은 친구처럼 편하게 받아주겠냐고. 다시 태어나도 널 사랑하는 게 내 삶의 이유라 말야.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조금 멀리 돌아왔지만 기다려왔다고. 널 기다리는 게 나에게 제일 쉬운 일이라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고.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여전히 난 부족하지만 받아주겠냐고. 아, 아니 박수 안 치다가 왜 치는 거예요? 저쪽 분이 나아요? 이쪽 분이 나아요? 둘 다 다 나아요. 네? 우리 아까 냉정한 언니가 채점했는데 한번 또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하신 분이 좀 나아요? 네. 아, 왜 그래요? 랩을 잘하실 것 같네요. 아, 그렇죠. 네. 네. 지금 그 네티즌들이 다 공통적인 의견이 좀 늘어지는 경향이 있대요. 왜, 네. 왜 그런 느낌이 받았어요? 아, 아무래도 제가 주종 주종목이 이게 아니라서. 아, 주 종목이 랩이라서. 네. 아, 그 네티즌 분들이 앞에 분이 조금 더 낫다고 얘기를 하네. 네.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네. 어, 왜냐면 앞에 분은 뒤를 조금 끌고 올렸지만 그래도 네, 넘어갔는데 여기는 테이프가 늘어진 것 같대. 아, 그 정도로 심각한 얘기던데. 아, 이거 충격받으면 어떡하지?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네. 어. 어차피 주 종목이 이게 아니라서. 어, 그럼 랩 하나 해볼래요? 랩이요? 네. 랩 들어가고 BK 러브 같은 거 뭐. 아니 저 리쌍의 러쉬 같은 거. 오, 한번 가볼까요? 네. 조금만 한번 들어보죠. 네. 자, 이거 가지고 평가를 낼 것 같아요. 자, 평가를 재평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리쌍의 러쉬입니다. 한글로 러쉬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RUSH예요. 자, 이거 하나 들어봅시다. 네. 아, 좀 멀리서 해야겠네요. 네, 조금 떨어지셔야 됩니다. 네, 네. 자, 리쌍의 네. 랩 들어갑니다. 네. 아. 지나간 날 모두 뒤로 다가올 날 향해 할로 준비된 손은 이제 위로 나갈 날 향해 할로 싫든
끊임없이 바퀴를 전화를 못 쳐라 변다 쓸어 난 나를 견디면 내 꿈을 가지며 겪었던 수만 아픔 이제와 주구장창 눈 나왔자 나오는 건 한석이 아픔 어차피 동선 남북 그 어딜 택해도 피할 수 없는 가락길 하지만 이 자식을 갖춘 맨발에 총 어딘지 달려가 때로는 어머니의 거친 수련 눈물이 내 심장을 돌아내 아주 날 미치게 만들지만 조금 더 참아 광장의 인생을 삼아 그 어딘가에 그를 찾아 On my mind 가운 눈을 떠 It's a rush 야가 홀쳐 아플만 On my mind 내 꿈을 위해 It's a rush Let's let the 태양이로 지난 날 모두 뒤로 다가올 날 향해 할로 준비된 손을 이제 위로 다가올 날 향해 할로 근데 들어갔던 태양복이 하지만 잠을 봤을 6년째 이제 마이카 세상을 살 순 없어도 이제 마이카로 이제 마이카는 흔들 날 지킬 수 있게 언제나 말세스는 많은기에 그저 행복에 내 가르쳐준 삶의 지혜 한 평짜리 삶에도 백 평짜리 행복 아무래도 그 체력이 좀 딸린 것 같아 네. 아, 이게 저게 나이가 있어 나이가 내가 혼자 다 내가 혼자 다 하려다 보니까 네. 힘들어서 여러 두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예 네, 원래 두 사람이 두 사람이 해야 되니까 네. 네. 힘들구나 그렇죠 아무래도 아, 술 써야 되겠네 할 수 없이 그럼 혼자 하는 걸 하지 왜 둘이 하는 걸 해가지고 어차피 근데 랩곡 자체가 혼자서 네. 하는 건 별로 없거든요 네 별로 없어요? 네 랩곡 자체는 네, 찾아봐야 되겠네 네. 그래서 지원까지 나왔는데 네 저 친구는 원래 랩을 하는 친구가 아니라서 아 랩을 하는 저 친구 안에서 또 방해했구나 오히려 도와주는 네, 게 아니라 트로트 하는 네. 친구라서 자 이렇게 해서 네 3번 테이블에 3병씩 또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래 잘 들었어요 네 아 안타깝습니다 네 목소리만 좋대야 다들 목소리 너무 좋대 노래보다는 그래도 랩이 낫대요. 네, 네, 랩이 낫대요. 그래도 오, 아까 노래 볼 때 74점 나왔는데 네, 지금 80점까지 올라가네. 네, 아, 안타깝습니다. 네. 자,